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전달되나요? 저는 제주도의 애원읍에 있는 균일중학교에서 사회와 역사 수업을 맡고 있는데요. 예, 공감의 힘으로 연대하고 참여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의 삶을 저도 살고 싶고 학생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위치입니다. 애월읍 항봉로 44번지인데요. 이곳이 고려 조정과 삼별초 그리고 몽골과의 전투가 있었던 항봉유적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곳이면서 4.3 사건 당시에 동경 희생자를 비롯한 일반 희생자들이 함께 화해와 상징을 상징하는 영무원이라는 곳이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 전쟁과 평화, 이 인권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과 평화를 최근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수업에서는 제 1, 2차 세계대전, 일제강점기를 가르치고 있고 사회 수업에서는 국제정치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전쟁하면 떠오르는 것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와 이어서 평화하면 떠오르는 것을 말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상당히 전쟁에 대해서는 유창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학생들은 상당히 주저하고 쉽게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전쟁은 게임으로 또는 미디어로 상당히 익숙한 반면 평화라는 주제를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 보셨던 가슴 아픈 장면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공항을 떠나는 한 분이 이 어린아이를 미군 그 담벼락 위로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날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 개인의 고통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수많은 전쟁의 장면을 저희가 여러 경로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직접 목격을 했을 때 과연 이 한 아이의 고통처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 이건 무엇인가 어떤 마비의 인식이 있었던 건 아닐까? 또는 착시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마치 전쟁과 폭력을 이렇게 감상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교에서 상당히 평화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김민정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화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베트남 전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과 베트남의 갈등도 아니고 한국 시민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그런 갈등, 전쟁의 기억, 과 관련된 갈등인 것 같습니다. 왼쪽의 모습은 제가 2019년 한배평화재단에서 진행이 되었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5.18 기념 문화센터 앞에 걸려졌던 현수막의 사진을 당시 촬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시민평화법정이 열리는 그 앞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어떤 캠페인 활동을 할 때 참정 군인 분이 오셨던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의 공식적인 기억과 맞닿아 있는 이 참정 군인들의 이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을 바라보는 이 시각과 관련해서 참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 교육을 실천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되었는데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의 교육을 포착했던 베스트셀러의 글을 보면 교사들이
특히 미국 교육에서도 교과서의 결함을 보완해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관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역시 베트남 전쟁을 가르치려 하는 교사도 드물다. 따라서 교사도 교과서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내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상당히 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또는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공적인 담론들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평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몇 년간 이 한배평화재단의 활동을 통해서 생각한 바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교사 교육 과정이라고 표현했던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 과정이 국권 한 사학임에도 결국 교실 안에서 교사가 어떤 철학과 의도를 가지고 수업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결국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베트남 전쟁을 평화 교육의 장에서 학교 교육에서 실천할 때 저는 교과서를 뛰어넘는 것과 교사의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한배평화재단으로부터 그 받았던 영감이나 도움들을 통해서 앞으로 한배평화재단을 중심으로 어떻게 평화교육을 더 확산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상당히 전쟁은 어떤 계기, 발전의 계기 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의 폭력성, 그 민중의 주체적 선택, 전쟁의 기억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뛰어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죠. 다 아시다시피 저희 현재 교과서의 서술은 전쟁은 누군가의 특수, 이익이 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서 진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이 진술은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한 문장, 한국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희생되었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서 사용될 중학교 역사의 교과서에서는 어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그 희생의 이야기마저도 생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대개의 수업을 실천할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들도 베트남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르치는데 정말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그 교과서 또는 교육과정에서 또는 그 교사가 학생 때 배웠던 또는 시민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지배적인 그런 시각으로 당연히 가르치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 수업에서 부담스러운 과거사, 쟁점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를 동료 교사들과 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의 경험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배평화재단의 이 평화교육 실천에서 참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으로 전개가 되었던 베트남 피에타상,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에서 열렸던 평화 토크 콘서트, 이 피에타상 건립 시기에 열렸던 이 평화 콘서트에 참여했었던 경험,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시민 평화 법정을 참관했었던 경험,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제주 지역의 사산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연대, 고통의 연대이자 이 기억의 연대를 참관하면서 우리 교육의 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라는 물음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평화 교육 워크숍 참여, 그리고 광주와 제주 지역을 비롯해서 고경태 기자님의 그 기록전. 저는 이 활동 모두가 3대 평화재단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모두가 평화 꾸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동안의 이 과정의 정수를 모아서 2019년부터 평화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김민정 선생님께서 아주 존경스러울 정도로 많이 실천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러한 최근에 발간되고 있고 이 활용되고 있는 이 자료가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 사회가 베트남 전쟁과 나는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물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 베트남 전쟁에서 가려졌던 어떤 진실을 폭로하는 것, 처음에 저는 그 지점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지점은 그 당시 희생된 분들을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그 애도를 할 뒤에 어떻게 화해와 용서의 길을 갈 것인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베트남 전쟁을 주제로 일반 학교에서 특별하게 어떠한 시간을 확보해서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사회와 역사 수업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더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한배 평화재단의 평화 꾸러미의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 결국에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주 지역에서의 4.3 사건,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는 것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느 학생의 에세이 글이었습니다. 한 사건의 두 개의 기억,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는 것, 그리고 군인 중에 자신이 의지가 없었다면 민간인을 모이게 하여 집단학살을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대안적인 삶은 무엇인가? 저는 이 글을 보고 제주 지역에서 있었던 4.3 사건 당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으로 나는 불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던 당시 성산포 경찰서장님이셨던 문영순 서장님의 의로운 삶이 상당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하고 다루면서 결국 전쟁과 평화와 인권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이 경험은 좀 더 주제가 확산되고 그 평화 교육의 장이 교실 안팎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4.3 사건이 이후에 강정에서의 해군기지 건설 과정과 참 닮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된 연구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강정 마을에서 제주의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이 평화의 장을, 교육의 장을 동아시아로 확장해서 오키나와야로부터 제주의 미래를 읽어낼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이거는 저희가 일부 동아리 학생들과 2018년에 경험했었던 건데요. 그때 한 장면입니다. 그 후텐마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그 한배평화재단에서 후방기지와 관련된 그 논의가 원래 4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기지에 올라가서 이 포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시는 이 일본인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요. 이분이 저희 학생들에게 이 한겨레 신문을 펼쳐 보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키나와의 미군 군사기지화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건 남북한의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이다. 그래서 우리 오키나와의 사람들은 특히 이 남북 간의 협력 관계, 평화의 길에 상당히 지지하고 환영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동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같이 연대하여 이끌어낼 것인가를 좀더 생각해 볼수 있었고요. 당시 학생들이 이 평화기행 또는 평화를 그동안 공부하면서 메시지를 뭐라고 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국가는 시민을 위해서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력. 전쟁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폭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도 민간인 학살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 왜 우리는 참전하게 되었을까? 또 누군가는 왜 반전하였을까?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적인 반전 흐름에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이 논의와 관련해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을 저는 역사와 사회 수업에서 거시적으로도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2018년에 난민이 제주 지역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이 난민, 제주 예멘 난민 사태라고 불리우는 이 이슈를, 쟁점을 교실 안에서 관련 성취 기준 안에서 논쟁적이네 튼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이 들어서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도 고민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난민들을 만나면서 혐오와 공존 그리고 평화의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교육의 장으로서 이 한백평화재단이 여러 가지 그 꾸러미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꾸러미들의 내용이 비단 베트남 전쟁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난민 등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평화 포럼의 주제 역시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난민 등의 이슈 등으로 더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고요. 교육의 장은 학교 안으로만 한정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림책으로 해주셨던 그 선생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전쟁기념관에서 기억을 어떻게 이 기념물로 다시 드러낼 것인가는 여러 지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사산평화공원이 있고, 광주에서도 기억을 할수 있는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 공간의 상징물들이 기억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를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평화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벽들이 분명히 있지만 교사들이 그것을 헤쳐갈 수 있다라고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이혁규 교수님의 글인데요. 앞으로의 교사의 존재론적 본질은 가르침의 탁월성이 아니라 배움의 진정성과 지속성이다. 그런데 평화교육, 특히 그 안에서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더 배우고 싶고, 직접 교사들의 손에 닿는 곳에 자신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를 당장 찾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교사에겐 있습니다. 그때 교사들의 손에 닿는 곳에 저는 지금까지 현재에서는 한백평화재단이 만들고 있는 평화꾸러미가 가장 손에 닿는 것이고 가장 바로 쓰임이 있는 그래서 김민정 선생님이 실천하셨던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참 다행이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교사의 성장은 교사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 학생들은 교과서를 죽어있는 지식으로 배우지 않고 베트남 전쟁을 배우는 이유가 그 베트남 전쟁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야기에서 오늘의 베트남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 교사들이 교과서와 지식을 자신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대평화재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이 말씀을 드려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배평화재단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인사 말씀에 강우일 주교님께서 평화의 홀씨를 뿌려주세요, 흩날려주세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홀씨를 뿌릴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 그림책, 유튜브, 또는 어떤 현장, 또는 기념물, 어떤 동상, 기념관 등을 통해서 이 홀씨는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홀씨를 퍼뜨려 가는데 학교 교육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시민사회와 학계의 연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은 상당히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의 이 걸음의 속도는 시민사회의 변화의 속도와 학계에서의 논의의 진행 속도보다 더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할 때 관련 논문과 책 또는 한배평화재단과 같은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교사들은 관심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 교육으로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평화 꾸러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지혜를 모아서 더 평화로운 공간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예, 평화 교육의 현장에서 현대평화재단이 걸어온 길, 다시 말해서 평화 꾸러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여기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